안녕하세요. 타보고 말한다. 다타다의 윤준웅입니다. 2020년에 나오는 차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차가 먼저 출시했습니다. GV80입니다. 원래는 19년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미루고 밀리다 1월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시일이 밀린 만큼 얼마나 더 견고하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오늘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은색의 GV80이 옆에 있는데요. 차량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는 이 그릴이 굉장히 크게 적용됐는데 기존의 G9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여기 오각형으로 생겼지만 약간 캐딜락과 비슷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좀 너무 캐딜락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릴은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굵어져 가지고 굵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아래 하나 한 방향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위에 본네트에 들어간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거 보시나요? V? 그리고 이 안에도 V입니다. 뭔가 승리의 상징 같죠. 그 바로 밑으로 보시면은 에어덕트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G90 보시면 에어덕트가 약간 요렇게 지금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답답함이 있었는데 GV80 같은 경우에는 에어덕트를 시원하게 늘려놔가지고 그렇게 답답한 느낌 없이 오히려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네트에서 이렇게 그릴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흡사 벤틀리 벤테이가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야 그러면 벤틀리를 베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현대의 디자이너가 벤틀리의 디자이너란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높게 사서 현대가 영입을 했으니 당연히 이런 벤틀리와 같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뽑을 수 있었던 거죠. 램프는 총 4개 쿼드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G90은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제네시스가 아이덴티티를 두 줄로 잡은 만큼 이렇게 두 줄로 나눠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측면의 디자인.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족형 박스카 같은 느낌이 많이 났는데 지금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거든요. 패스트백 디자인처럼 뒤로 갈수록 루프가 낮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이 측면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옆모습에 자신감이 있다. 펠리세이드랑 비교를 먼저 해보자면 길이는 조금 짧고 전고는 좀 낮습니다. 다만 휠 베이스가 좀 더 깁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은 휠이 보이죠? 최대 22인치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 전면부에 있는 그 헤드램프와 그대로 일치감을 줍니다. 바로 저 뒤까지 쭉 두 줄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도 캐릭터 라인이지만 통통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가 나왔거든요. 전면보다 측면에서 오히려 GV80의 그런 진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후면을 보시면 이제 리어 글래스부터 눈에 들어오는데 리어 글라스는 이렇게 스포일러가 쭉 감싸고 있어서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고 또 전면부와 동일하게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후면에 있는 리어 램프도 두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절단됐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잘 꺾어놨습니다. 여기 그 빨간색 반사판이 있는데 밤에 보면은 두 줄로 딱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살려놨는데 낮에 보면은 이게 반사판 때문에 세 개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이 전면에 있는 범퍼랑 흡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머플러가 오각형이었는데 지금 이 차를 보면 머플러가 없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꺾여 있는데 디젤이라서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그 오각형은 가솔린 모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 안쪽으로 숨겨져 있었으면은 더 깔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요게 바로 트렁크를 여는 버튼입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거든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협소하죠. 공간이 골프백 하나 정도 넣으면 끝입니다. 7인승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접어서 이렇게 3열까지 접어서 트렁크 공간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딱 밑에 매트까지 접어져 있기 때문에 하면 공간이 충분하다. 2열, 3열은 전동으로 모두 조절이 되고 버튼 한 번이면 펴고 접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접하기 전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출시가 밀리면서 타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대자동차가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우선 실내를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착좌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다른 시트랑 다르게 뭔가 내 몸을 꽉 잡아준다는, 그러니까 내 체형에 맞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시트가 바로 GV80에 적용된 에르고 모션 시트입니다. 7개의 공기주머니가 달려있어서 그 운전자의 체형을 그 공기주머니가 자유자재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체형을 맞춰두게 되는 거죠. 편안하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시트가 점점 이렇게 몸을 꽉 잡아주면서 조여져 옵니다. 실내 디자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플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뭐 좋게 평가하면 미래적인 디자인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나쁘게 평가하면 조금 심심하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선 여백의 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5인치 모니터가 중심부에 깊숙하게 자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밑으로는 통풍구가 길게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폭스바겐에서도 볼 수 있는 이 디자인은 그랜저와 동일하게 보조석까지 쭉 이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랜저와 제네시스가 조금 더 고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이 윗라인과 아랫라인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고 뭔가 그 중앙에 가로지르는 크롬 정도를 넣어서 약간 두 줄을 강조해서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그런 게 어땠을까? 큼직큼직한 버튼들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이 이게 버튼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비상등, 이렇게 터치식으로 공조장치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지금 모니터가 굉장히 깊숙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동선이 길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이 통합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내 몸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죠. 클릭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활용하시라는 점, 그 뒤로는 이제 다이얼식 기어레버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느낌의 이 디테일과 문양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거든요. 고급스러움이 요런 데에서 작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지금 이건 투스포크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이 투스포크 디자인이 조금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걸리적거리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하는 이 버튼이거든요. 대칭이 안 맞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3.0 디젤 모델이거든요. 278마력에 60토크입니다. 근데 가솔린 모델은 2.5, 3.0 이렇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3.0 디젤답지 않게 처음에 엔진 시동을 켰을 때 엄청나게 정숙하거든요.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 첫 차도 그랬지만, 키로수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는 원래 엔진 소음이 없죠. 디젤이라고 말 안 하면 가솔린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다. 소음 저감 기술이 들어가서 이런 노면 소음 같은 거를 상쇄시켜 주거든요. 뭐 풍절음, 노면 소음, 엔진음 이렇게 있으면은 엔진음 가장 크고 풍절음 그 다음, 노면 소음 그 다음,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노면 소음을 잘 잡아놓은 것 같네요. 고속으로 달렸을 때 안정감이 아주 상당합니다. 거의 속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희가 얼마 전에 에스컬레이드 탔었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드는 차도 크고 무게도 무겁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조금 시원찮았거든요. 근데 GV80은 차 무게도 있고 그런데도, 지금 성인 남자 4명이 탔는데도 브레이크가 뭐 좀 밀린다거나 약간 더디다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정말 브레이크 성능도 만족스럽습니다. 편의 기능, 뭐 최첨단 기술 이런 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와 내비게이션과 이제 같이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도로 상황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2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뭐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루프가 좀 뒤로 갈수록 내려가기 때문에 좀 머리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헤드룸 그리고 레그룸 모두
뭐 크게 불편함이 없이 탈 수 있는 정도인데, 의자의 높낮이, 그리고 리클라이닝, 그리고 이 전면과 후면까지 모두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2열에 어떤 체형의 사이즈, 어떤 체형을 가진 사람이 와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암레스트 진짜 중요하잖아요. 암레스트가 아주 짱짱해요. 딱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리클라이닝 할 때마다 암레스트도 적당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컵홀더 있죠? 그리고 이 암레스트 부분을 아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스키스루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램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램프 키고, 여기 램프 키고,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창문은 오르내리는 버튼하고 동일하거든요, 선바이저가. 그래서 선바이저가 내려간 상태로 한 번 더 누르시면 창문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올리고 한 번 더 올리시면 선바이저가 올라가는 겁니다. 공조장치가 이렇게 있고, 송풍구도 2열까지 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관문인 한번 3열을 타보겠습니다. 이 3열을 탈 때는 2열을 접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2열이 접히는데, 좀 더 앞으로 밀어서 공간을 확보해 주신 다음에 타시면 됩니다.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다. 자, 3열에 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3열에 타면은 이 앞에 2열에 있는 줄을 뒤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2열이 접힙니다. 지금 제 자세를 보시다시피 헤드룸이랄 것도, 레그룸이랄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문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3열에 리클라이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뒤로 당겨 놓은 거거든요.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 앞으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뒤에 짐이 좀 있어가지고 짐을 좀 이렇게 더 채울 때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컵홀더, 수납 공간이 있어요. 3열에서 사용하는 USB가 없어요. 3열은 어린아이만 태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인이 타다가는 아마 이 GV80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질 것 같아요. 네, 이상 다타다의 윤진웅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새해 복 정말 많이 많이 받으시고 남은 거 있으면 저 주세요.